신인 그룹 사랑가평입니다. 42년밖에 안 됐습니다. 아, 저희가 추모 콘서트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꼭 추모라고 해서 슬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 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슬픔보다는 우리가 10년 전에 많이 슬펐지만 지금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또 이제 즐겁게 이제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랑하는 좀 신나는 곡만 하겠습니다. 네? 해볼까요?
신인밖에 안 돼요. 네, 제가 올해 68인데 쌩쌩하죠? 네? 만 68세 쌩쌩하죠? 장가 안 가면 이래요.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. 아, 근데 너무들 안 웃으시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웃어야 웃을 일 생기고, 전 요새 계속 웃어요.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한 치매 지금 걸리신 지 5년 되셨어. 근데 다행히 알아보셔. 그러니까 고운 치매세요. 그러니까 지금 4급인데 제가 이제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, 얼마 전에 또 허리에 금이 가셔갖고 주간보호소도 못 다니셔. 그래서 3시간 요양선생님 오셔서 뵈드리고 21시간은 내 차지야.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힘들긴 한데 돌아가시면 못할 거 아니야. 그죠? 우리 엄마가 90이고 이제 나도 70인데 아니 근데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야 돼. 있을 때 지금 여기 우리가 추모 콘서트인데 저분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아닌데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. 그죠? 예? 그때 조금 더 잘할걸. 근데 우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자고. 그죠? 자,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웃어볼래요? 자, 하나 둘 셋. 요거 끝날 때까지 요거만 하면 전부 전염 들어갖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. 요거 봐, 요게 이제 점점 더 길어져. 자,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.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. 어떤 곡이냐? 다 같이 웃어봐. 곡을 다 같이 웃어봐. 왜? 내 마음이 비워놓지 않으면 다른 게 비워놓질 않아요. 그냥 웃으면서 살자. 그리고 다 같이 웃어봐.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는 거예요. 굉장히 쉬워. 다 같이 웃어봐. 다 같이 웃어봐. 다 같이 웃어봐. 큰 소리로. 요건 좀 맨 마지막에 따라오시는 거예요. 자, 봅시다. 예!
끝날 때까지. 자, 다 같이. 마지막 곡인데 앵콜도 있어요. 마지막인데 두 곡을 해. 두 곡 하기 전에 한 곡 더 할까요? 여러분들 신나시네? 자,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나란히 과연 무슨 춤을 출까? 관광버스. 자,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란히 저래야 내가 음을 잡지. 자, 준비됐죠? 자, 이러고 이거예요. You ain't nothing but a hound dog. 그죠? 좀 일어나서 춤 한번 출까 더? 진짜? 그 다음에 요거 춤 딱 치고 바로 앉는 거야. 안 춘 것처럼. 알았죠? 자, 그럼 일어나세요. 일어나서. 자,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친 듯이 뛰어야 돼. 이건 티리만 뛰어야 돼요. 자, 자, 손 흔드시고.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무조건 앉아요. You ain't nothing but a hound dog. 없었죠? 네. 이제 마지막 곡도 다 같이 일어나서 추면 돼.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없었던 일로 보고 가면 돼요. 자, 마지막 곡인데 두 곡 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죠?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. 좀 다녀보셨는데. 자, 즐거운 게 낫죠? 우리 계속 크라이 하는 거거든. 아, 거기서 잘 계시오. 나도 이제 머지않아서 갈지도 모르지만 우리 거기 가서 만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래 부른 거 칭찬 좀 해주시고. 아니 여기 거기 있는 사람. 자, 장미 안 할 수가 없죠, 그죠? 그 장미를 옛날에 나이트클럽에서 할 때 배추반포기. 자,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꽁치죠? 아, 그럼 동태 해야 되겠다. 동태 반토막. 자,
장미 들려드리겠습니다. 장미 한 송이 이 마음에서
아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? 예? 집에 갈까봐? 가도 엄마밖에 없어서 안 가요. 지금 조카가 봐주고 있어서 나오늘 너무 행복해. 맘대로 놀 수 있어서. 예, 그리고 사실 아까 청바지 아가씨 누가 부른 거죠? 전영록. 원래 81년도 제가 부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랑과 평화에서 있다가 뭐 대마초 때문에 좀 들어갔다 나와서 좀 많이 갔다 왔어요. 그래서 이 사람 됐어요, 저. 웬만한 거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안 후들려. 천국이야. 단단해졌어요, 저. 아, 가만히 있어보자. 쌍꺼풀은 어째 표현입니까? 아니, 쌍꺼풀 한 거 맞아요? 자, 다시 자. 한 거 맞아요, 안 맞아요? 에이, 안 했죠.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요. 난 사실 너무 감사해요, 우리 부모님한테. 내 나이 되면 거의 다, 나 이 동창들 만나면은 내가 야 그러면 야단 것들 저기서 이상한 듯이 쳐다보더라고. 그 뭐, 나이가 좀 들어빚는 사람도 있고, 안 들어빚는 사람도 있는데, 전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해요. 일단, 이렇게 동화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고, 아, 제일 먼저 부모님이 감사한 것을 만들어주셨네요, 이렇게. 그 다음에, 자기 스스로 운동도 해야 돼요. 오래 살자고가 아니고, 사는 동안에 건강해서 아프지 말자고. 그래야지 나 하고 싶은 거 없거든. 내가 80까지 훌라고 정해놨거든요.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. 12년. 더 할 것 같아. 잡기만 80으로 잡았지. 볼래요? 요거 뭐라고 썼지? 와이프한테 걸리면 큰일 나. 북으로 다 알고 있대. 자, 뭐, 우리 뭐 하기로 했죠, 지금? 앵콜이었어요? 그렇게 가도 돼요? 한국만 하고 가도 돼요? 아니, 가야 돼요. 여기 너무 오래 오면 안 돼요. 예? 아니, 여기서 노시고, 노래방을 가세요. 자, 그,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우리 다 일어나서 춤출래요? 자, 춤추면서 끝나야 돼. 자, alright! 자, 일어나서 춤추세요. 없어요.